요즘 재테크를 할게 별로 없다 보니까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주식 투자를 재테크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안정적인 원래 그런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게 지금 거의 금리가 뭐 제로금리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실 주식 투자 쪽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직장인들이라고 해서 뭐 요즘 월급 가지고 만족하기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노리는데 직장인들 매매를 하는 직장인 매매에서 사실 대다수의 분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습관만 고쳐도 어떻게 보면 큰 손실을 입거나 뭐 아니면 시작과 동시에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대다수의 직장인 분들이 매매를 할때 보면 오전에는 회의가 있어서 회의로 바빠서 힘들다. 안 돼. 그리고 뭐 오후에도 힘들어. 장 끝날 때 보면 역시 뭐 업무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점심시간. 그래서 밥 먹고 그래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그다음에 뭐 담배를 한대 피우든지 아니면 커피를 한잔 하면서 이때 여기 주식시장을 많이 뭐 MTS 같은 거로 이렇게 보게 되죠. 눈입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점심시간에 사실 뭐라고 해야 되지? 주식시장은 이런 식으로 시장 자체가 강한 시간대가 있고 약간 이렇게 그림 약간 고래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다면 약간 고래처럼 생겼나요? 네.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주식시장의 이제 시간대,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이 꼬리가 3시 30분 마감장이라고 하면, 자,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러면 약간 고래 같나요? 네. 이렇게. 이빨이 좀 이상한데. 시작을 하면, 이렇게, 오전장이 시작될 때는,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이 거래대금 자체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쪽에 대금이 많이 쏠리니까, 일단 대다수의 주식들이, 올라갈 주식들도 많이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했다가, 거의 한, 11시에서 거의 뭐좀 늦으면 한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가 한 12시 되겠죠. 시장 자체에서 이제 사람들이 뭐 밥도 먹으러 가야 되고 뭐 세력들도 사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가고 해서 이렇게 힘이 점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뭐한 2시를 넘어서 2시 한 30분 이후로 또 가면 다시 매수세가 쏠리면서 이제 여기서 투매 같은 게 한번 나오고 투매 같은 게 많이 나오면 그걸 받아서 요 오후에 장이 끝난 무렵에 또한 3시까지 해서 또 시장은 또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사실 이 오전에 이렇게 짧게 보는 것과 이 오후에 그러니까 보는 것 이런 타이밍이겠죠. 요 타임과 이 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되게 바쁘다 보니까, 오전에 시간을 못 내고, 여기, 점심을 먹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날 때, 종목을 보고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대다수의 직장인이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이때 이제 보다가 충동 매수를 하면, 실제로 사서 장이 끝났을 때는, 종가가 형성됐을 때는 내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 있을 경우가 되게 많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 막 빠지는 그 제일 앞쪽 시간대에 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쭉 흘러서 끝났을 때는 마이너스예요. 이러면 뭐 대응이고 뭐고도 없이 그냥 이제 뭐또 장투 모드로 아니면 어차피 스윙으로 가져가려고 들어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게 마이너스로 나 있는 것과 수익이 난 상태에서의 기분은 다르겠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혹시 반등이 나와주면 좋지만 안 나오고 밀리게 되면 결국 장투로 가게 되는 거고 약간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직장인 매매를 하더라도 단타 같이는 못 치겠죠. 하지만 뭐 일봉만 보고 매매를 하더라도 이런 오전 시간대에 하다못해 9시 에서 한 9시 한 20분까지 이 사이에 반드시 장을 보고 매매하는 게 좋고 장 끝났을 때도 한 못해도 한 3시 이후 그러니까 안 되면 여기 끝나는 부분에 20분 정도 그것도 안 되면 10분 정도 라도 보고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매도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뭐 회의 시간이 난다고 해도 뭐 화장실 핑계를 대든 뭘 대든 하면 10분 정도는 뽑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여기 점심시간대 한가할 때는 아이러니하지만 오히려 주식을 안 보는 게 주식으로 수익 내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안 보는 게 보면 괜히 사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고요. 보면 매수하면 이때는 매수를 안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때 한가할 때 샀다가 물려가지고 뭐 다음날도 이제 계속 물려서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만 명심을 해도 이 부분과 이 부분만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만 해도 훨씬 주식 자체가의 승률이나 손실 보는 게 많이 줄수 있고 직장인 투자를 할때 오히려 이런 점심시간은 오히려 매수를 보더라도 매수를 안 하거나 아예 안 보고 다른 일을 하고 쉬는 게 훨씬 도움이 되니까 이것만 지켜주셔도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종목을 봐도 뭐 이런 식으로 그날 장이 되게 강하거나 엄청난 강세장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오전에 강세를 보이다가 오전에 이렇게 강세를 보이다가 거의 시점이 뭐 11시, 12시 정도부터죠. 이거 지나면 이렇게 하락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투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뭐한 2시 반 정도 기점을 해서 다시 이렇게 반등을 주죠. 거의 패턴이 아까 그린 것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이죠. 약간 고래 모양으로. 얘도 뭐 이렇게 하면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 거의 비슷하죠, 모양이. 네, 이런 경우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습관들이 있지만 그중에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직장인 매매를 할때 실수하는 부분인 시간대 매매 시간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오전에 일찍 사거나 오히려 장이 끝나서 종가에 사면은 다음 날이든 아니면 바로 수익이 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내가 종목만 조금 일봉 보고 잘 고르면 근데 아무리 종목을 잘 골라도 웬만한 종목들은 이렇게 점심 때 사서는 점심을 먹고 뭐 한시나 이런 때 사서는 사실 손해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하셔도 그런 마인드만 고쳐도 훨씬 좋아질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지금 뭐 제로금리 시대에 어차피 직장인들도 마냥 이제 뭐 예금 적금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 같은 돈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부동산을 하시겠죠. 이쪽으로 접근하면 좋긴 한데 돈이 아직 종잣돈이 부족한 분들은 주식 매매를 배워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일 문제되는 건 사실 뭐 어떤 정보를 듣고 그냥 막무가내로 산다든지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산다는 것도 가장 큰 문제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뭐 정보 매매를 안 하는 분들도 결국은 이런 시간대를 잘못 지키면 수익이 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시간대를 지켜서 오전과 거의 장이 끝나기 전한 10분, 20분 정도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게 훨씬 좋은 습관이 될수 있고, 실제로 종목 같은 경우는 집에 가서 다시 다음날 뭐 종목을 이렇게 찾아보고 또 정리를 해두겠죠. 그리고 다음날 봐서 흐름을 보고 오전에 사든지 아니면 장이 끝났을 때 사든지 이두 가지만 지켜서 매매를 하면 성공적인 어떻게 보면 직장인 매매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